오늘 먹을 디저트는 짜잔! 엄청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떡, 마카롱, 더티초코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저번에 디저트 특집을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한 만칼로리 디저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지금 보면은 9시 10분이거든요? 지금부터 제 만칼로리 디저트 시작합니다. 고고고고! 처음에 이렇게 아메리카노 먹을 축이고 저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이 기정떡을 이렇게 버터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 개는 구워왔거든요. 아 이게 어울릴까 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살짝 그 짭조름하면서 감칠맛 도는 게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되게 맛있다. 되게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어? 자, 나머지는 구울 걸 그랬나? 그리고 바람다. 와 씹으니까 바람이 슉 하고 빠져요. 그래서 바람다 그런가? 안에 앙금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원래 떡 좋아해서 이게 바람살 들어가려나? 그래요? 안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진짜 딱 쉽지 않아요? 그럼 미세하게 저 들려. 와, 떡 너무 맛있다. 오색 경단에서 이 카스테라 가루? 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 이거 완전 기대했거든요. 두텁떡. 안에 보니까 앙금하고 견과류가 좀 들어있네요.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떡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완전 맛있다. 이것도 같이 남겨주신 건데 이 기정떡에 연유랑 같은 거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근데 딱 들었을 때 오, 씨, 이미 맛있을 것 같았어요. 와. 무슨 일이야? 와. 와. 오늘 완전 이 술떡의 완전 재발견인데요? 진짜 이게 뭘 언제 먹냐, 어떻게 굽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다르네. 아 달달해, 너무 맛있어. 좋아하는 팥버터 스프레드를 뿌려보겠습니다. 이건 100% 맛있지. 오늘도 역시 컵케이크를. 기정떡 미쳤다. 진짜 맛있네. 평소처럼 따지면 약간 바람떡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오늘 진짜 기정떡의 재발견. 너무 맛있네요. 와 진짜 맛있다. 아 더 먹고 싶어. 알았어, 지역이랑 가볼까요? 진짜 피셜 끝내주죠. 피셜 너무 예뻐요 진짜. 스위 티클스라는 곳에서 시켰거든요. 처음에 샤인머스켓 요거트 요거부터 조개롱부터 먹어볼까요?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커요. 거의 꽃 같다. 꽃. 완전 쫀득쫀득하고요. 아, 필링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과일이랑 어울릴까 했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샤인머스켓이 진짜 잘 어울린다.
여기는 삼박자가 완벽한데요? 꼭 끝인 과일 다 최고. 다음 이거. 아, 너무 예뻐. 딸기가 안에 생딸기가 들어있거든요? 상큼해! 딸기가 더 잘 어울리네. 딸기 옷은 뭐야? 딸기 최고! 이것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요거는 엄마는 외계인 조개롱인데 뭔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 아이스크림, 베라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그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박혀있네요. 맛있어. 아, 맛있다. 이거 초코볼 되게 맛있다. 완전 쫀득쫀득해가지고 코크가 씹을 때 되게 찰져요. 요거는 딸기 안, 이 딸기 마카롱 안에 치즈케이크 들어있어요. 무슨 맛일까?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근데 특이한 게 같은 데서 왔는데 이거는 코코가 안 쫀득해요. 이것만. 뭐지? 맛있어. 그래도 맛있어요. 마무리를 뭔가 생딸기로 할래요. 너무 맛있어요. 딸기 된 거 대박이야. 이거는 딱 봐도 초코초코하죠. 와, 진짜 진하다. 가운데 초코 약간 웨하스 같은 게 들어있었네요. 저는 원래 마카롱 한 입에 쏙쏙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일반 마카롱을 많이 먹었는데 또 이거는 이거만의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조개롱은 특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비주얼이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아, 초코맛 진짜 진해요. 마지막은 또 딸기로 가져야죠. 이게 진짜 먹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입이 진짜 큰 편인데도 먹기는 너무 힘든데 맛있기는 제일 맛있어요. 이 생과일 등게 특히 딸기, 샤인머스켓보다도. 저는 이렇게 과즙이 나오면 마카롱 안에 되게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따로 넣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다음은요. 아우아 베이커리. 아우아 베이커리 초코슈. 아, 지금 마카롱이랑 떡이랑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이거는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 더티, 이거 더티 초코는 먹어봤는데, 이거는 슈는 처음이거든요? 안에 근데 크림이 엄청 장난 아니다, 이것도. 미쳤는데? 그냥 완전 허브한 거 들어가는 맛인데요? 엄청 가볍다. 저는 진짜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 이 묵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먹으니까 진짜 가벼운데? 맛있다. 생각보다 안 달아요. 두 입이면 끝나겠는데요? 맛있다. 헬로나이트에서 시켰는데 이게 냉동된 채로 오잖아요. 그러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전 좀 해동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해동을 거의 안 하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아이스크림처럼. 마지막은 뭐야, 누가 다 먹은 거야? 근데 마지막 더티쇼. 이건 뭐야?
아, 심각한데? 아, 먹고 닦을래요. 눈이 없다. 닦아도 또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눅눅하지가 않지? 별이 살아있어요. 너무 맛있어. 여기 연유를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와, 연유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다. 버터초코가 원래 되게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개랑 먹다가 먹으니까 담백해요. 그래서 지금 연유를 듬뿍 뿌려서 근데 꿀조합이에요. 되게 맛있다. 아, 입에 넣자마자 너무 달달해. 맛있다. 진짜 오랜만에 서브웨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9시 잘 보여드려야지 41분입니다 이것부터 먹어볼까요? 제가 서브웨이에서 랩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쉬림프 에그마요 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봤거든요. 안에 뭔가 되게 실해 보이긴 하는데 끙끙스. 맛있다. 아, 되게 맛있다. 서브웨이를 먹고 싶은데 약간 무겁잖아요. 서브웨이가 막 이렇게 빵도 좀 두껍고 막 이래서 좀 가볍게 약간 간식처럼 먹고 싶다 할 때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가볍다, 라이트하다, 진짜. 그리고 뭔가 채소나 막 이런 것들도 좀 간소화돼 있어서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와구와구 하나도 안 흘렸잖아요. 그냥 먹기 좋은 그래요. 맛있다. 솔직히 새우하고 계란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맛있다. 이거 먼저 먹을래요. 이게 풀드포크거든요. 와, 진짜 무거워. 이거 랩들 다 이거 드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데요? 이거 잘 먹을 수 있을까? 아니야, 맛이. 웃어서 떨어져야 서브웨이지. 오늘따라 이 생양파 이런 게 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지점을 유독 더 안에 꽉꽉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터질 것 같아.
동안 빠져서 엄청 먹었었거든요. 진짜 짭조름 달달 데리야끼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매콤하다. 뭔가 소스 그냥 어울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살짝 매콤한데 되게 맛있어요. 약간 달고 짜고 짜고 맵고 반짠 맵. 어 유지장 괜찮다. 와 오늘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이거 원래도 좋아하는데 오늘 소스 조합이 최고. 집에서 배달시킬 때도 항상 요청사항을 적거든요. 어울리는 소스로 알아서 해주시는데 매운맛 소스만 빼주세요. 근데 오늘 그거 깜빡했는데 깜빡하게 잘했네.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오늘? 미쳤나? 서브에는 어쩔 수 없어요. 먹다 보면 항상 이렇게 밑으로 흐른 것들이 이거 아까우니까 먹어야지. 와 진짜 잘 먹었네요.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아니 근데 진짜 목도 안 맥혀. 이거 이만큼 남았어. 그럼 저 뭐야? 응? 뭐야? 맛있는 거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가자! 입이 조금 심심해가지고 간식을 살짝 먹으려고요. 지금은 10시 25분입니다. 백다방에서 나온 밀크 아이스크림하고 쩐칩 가져왔어요. 이 백다방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쫄깃하면서 제육도 같기도 하고 살짝. 근데 이 조그만 게 칼로리가 625칼로리에 말인데? 그렇게 먹어대면 이건 처음 봤지. 어. 언니가 이게 옆에서 깜짝 놀랐다고 칼로리 때문에서 칼로리가 왜 이랬는데 625. 역시 맛에 반이었나 봐. 아니 밀크면 우유잖아. 우선 그냥 오리지널로 한 입 먹고 위장에 가는 으사사. 제가 제주도 우도에 가서 사온 땅콩입니다. 한 이 정도? 담을 다 꽉 담았을 때 이 정도였거든요. 그게 한 5만원이 넘었어요. 5만 5천원인가? 거의 뭐 땅콩계의 에르메스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미가 땅콩 아이스크림 먹었었거든요. 그냥 빼서 먹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우도 땅콩을 몇 개 넣어줘요. 땅콩이 포인트죠. 그럴 것 같아. 아이스크림은 살짝 미숫가루 맛나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땅콩을. 와 땅콩 4개 얹었어 지금 한입에. 진짜다. 어. 와 진짜 맛있어. 저 이거 오늘만을 위해 아꼈다. 완전 듬뿍 이렇게 먹을래요. 어 진짜 고소해. 맛있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요. 저 원래 땅콩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도 땅콩 왜 땅콩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너무 맛있다. 썬칩도 더 먹어줘야지. 약간 이런 달달한 거 계속 먹을 때는 썬칩만 하는 게 없어요. 또 썬칩은 여기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땅콩 아껴 먹었는데 거의 뭐 한 입에 한 여섯 개씩 넣었네 지금.
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지금 또 아침도 아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디저트 다시 고고씽 하려고요. 지금은 26일 1시 43분입니다. 마켓컬리에서 시킨 요 크림 바바 크림빵부터 먹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먹을 생각 없었는데 이모가 지금 산책 나갔다 오면서 급 사오셔가지고 주스인데 딸기가 이렇게 엄청 들어있네요. 이거 먹으려고요. 우선 여기다 두고 빨리 먹어봐야지. 뭐부터 먹어볼까요? 기본부터 먹어봐야겠다. 비주얼이 오 우유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 괜찮다 이거. 이게 아마 그냥 생크림빵인 것 같은데 맛있다. 괜찮네요. 6종이 있었는데 다 시킨 거거든요. 이건 딱 보니까 커스터드 같긴 한데 이미 냉동돼 와서 그냥 이렇게 자연냉동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이 막 엄청 부드럽거나 막 진짜 맛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정도 배달 쉽게 해가지고 먹는 거 치고는 진짜 훌륭해요. 맛있어. 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비주얼 장난 아니다. 제가 요즘에 딸기 빠져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와. 하나구나.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딸기 위에 이렇게 생크림을. 딸기 자체가 엄청나네. 맛있다. 아, 뭐야. 진짜 맛있어. 진짜 크죠? 제가 요즘에 딸기에 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킹스베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 맛있는 만큼 비싸요. 일반 딸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약간 색다른 향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진짜 맛있다. 와, 과즙이 크기가 커서 그런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천재인데? 이렇게 생크림까지?
와 미쳤다 미쳤어. 와. 근데 너무 맛있어. 미쳤나 봐. 아니 근데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일반 딸기였잖아요.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확 다르네. 야, 멈출 수가 없네. 너무 맛있다. 요거는 딸기 쉐이크 맛 아닐까요? 약간 불량스러운 딸기 우유 맛. 딸기 밀쉐이크 그런 맛이에요. 녹차스. 아 근데 크림이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어떤 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거는 조금 들어있는데 너무? 되게 진하다. 이거는 팥 속으로 크림빵이거든요? 맛있다. 이거는 위에 이렇게 약간 소보루가 있고 여기에 팥하고 크림하고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제일 맛있네? 맛있어. 이건 누구라도 초코. 그니까요? 되게 고급지네? 맛있다. 맛있다. 아, 초코 지금 1등 헬랑말랑인데요? 초코 되게 맛있다. 야, 근데 너무 아쉬워. 진짜 크림 양이 1.5배는 돼야 되는데. 여긴 더 적어, 크림이. 하나도 없잖아요, 크림이. 딸기 크림빵에 딸기를 좀 같이 먹어볼까요? 아니, 보통 이런 달콤한 크림빵 먹다가 딸기를 먹으면 이게 시잖아요. 하나도 안 쉬워요. 너무 달아. 이게 오히려 더 달아. 이거는 진짜 맛있다. 이렇게 던져서. 아우 맛있다 이거. 주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아 전에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이 팥 소보로 이거 하고 초코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녹차랑 우유크림이 나왔네. 이거 봐! 크림이 부족해. 먹으면서 휴양실에 자꾸 눈이 가네. 휘낭시에 역시 헬블랑에서 시켰고 다섯 개거든요? 간단히 먹어볼게요. 이거는 바닐라 같은데 딱 보니까? 이 쫀득함이 아무래도 중독된 것 같아요. 미쳤어.
요거는 얼그레이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 향이 너무 좋아. 다음은 이거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고구마 카스테라? 무슨 맛일까요? 안에 고구마가 좀 들어있어요. 이렇게. 고소해. 맛있어. 우유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땅콩 버터를 먼저 먹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땅콩 버터인데? 맛있어. 해볼랑은 진짜 미쳤어. 라스트 레드벨벳. 약간 붉은기가 도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게 전체적으로 다 레드벨벳이 아니라 요 가운데 레드벨벳 요 가운데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벨벳 맛이 엄청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저는 약간 다 그 레드벨벳 빵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맛있어요. 어떤 게 약간 치즈 맛이 안 나 했더니 레드벨벳 크림치즈네. 크림치즈가 살짝 들어있구나. 와, 일단 해볼랑. 아, 미쳤어. 맛있다. 와, 진짜 잘 먹었어. 너무 맛있네요. 오늘 해블랑은 또 시켜야겠어요. 먹으면서 맨날 확신해. 지금은 2시 29분이고요. 이거는 딸기고 이건 크림브릴레인데 크림브릴레 먼저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저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잖아요. 무슨 음료 같아가지고. 근데 안 망가지게 진짜 잘 온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크림이 엄청 맛있네. 안에 생크림하고 치즈케이크 같은데? 그게 들어있거든요? 안에 생각보다 진짜 풍성해요. 완전 가득 차 있어요, 진짜. 크림피는 약간 쫀득쫀득해. 와, 이거 맛있다. 안에 딸기도 들어있어요, 대박. 거의 딱 커. 아,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안에 약간 초코잼? 뉴텔라 같은 것도 살짝 얇게 바르신 것 같아요. 와, 이거 맛있다. 쌈인드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사 오기 전에 안 먹었을까요? 도봉구 살 때는 모르다가 노원구 이사 오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시켜먹네. 너무 진짜 너무 꽃다발 같아요. 생딸기 크레페거든요. 근데 딱 보이는 게 치즈케이크도 올라가 있고 안에 생크림도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상큼해. 완전 맛있다. 의외로 딸기가 빵하고 올라갔을 때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전에 치즈케이크랑 생딸기랑 같이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잖아요. 이것도 맛있어요. 맛없을 수가 없지. 행복해지는 맛. 이거지. 안에도 보면 진짜. 많이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사면은 막 위에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놓는데 안으로 갈수록 심심한데 이거는 안에도 다 차있어가지고 끝까지 차있어. 여기까지. 딸기가 계속 나와요. 정말 알죠? 약산입니다. 커피 별로 먹지도 않았어. 지금 시간은 5시 48분입니다. 아, 뭐부터 먹지? 근데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세들러 하우스 크로플이거든요?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평이 너무 좋아서 진짜 궁금했거든요? 와, 맛있다. 제가 집에서 해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약간 이 겉에 이 한 게 뭔가 바삭하게 코팅된 듯한? 이런 거 표현해내는 게 너무 어려웠단 말이에요. 매번 실패했는데 역시 사 먹으니까 코팅이 잘 돼있네. 엄청 바삭해. 겉대가. 맛있다. 아, 안에는 되게 패스츄리가 막 겹겹이 느껴지는데 겉에는 또 약간 살짝 코팅돼서 꾸덕하면서 달달한 맛이 같이 오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지. 와, 아메리카노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는 위에 딸기랑 생크림 얹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사온, 여기 자세히 보면은 땅콩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 땅콩 소주잔에 제가 만든 곶감잼을 넣어왔습니다. 요거는 마켓컬리에서 시킨 뚝땅귤 홍차깍인가? 거기서 얼그레이 스콘이거든요? 얼그레이 이렇게 박혀있어요. 완전 맛있겠지 뭐. 와! 와, 겉바 속촉인데요? 괜찮네. 진짜 맛있다. 여기에 곶감잼을 얹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완전 꿀조합.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정말 이 곶감잼은 강추예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그때 너무 맛있어. 또 만든 거잖아요. 스콘은 확실히 따뜻할 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식으면 좀 퍽퍽해지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되게 빠져있는 무화과잼. 이거 무화과잼 뭐? 진짜 맛있다. 악력. 와 진짜 완전 꿀밥 대박이에요 이거. 이거는 이마트 새벽 배송에서 샀는데 포슝이라는 브랜드의 무슨 초코 에클레어거든요? 근데 이 안에 크림이 진짜 가득 들어있고 겉에도 안에 초코 코팅이 쫙 돼있어요. 아 미쳤다. 와 이거 맛있다. 초코가 진짜 진하고요. 지금 보면은 냉동실에서 꺼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에 크림이 삭삭 하거든요? 진하고 맛있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여기 들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겉에 이렇게 이런 모양의 초코가 이렇게 다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식감도 되게 재밌어요. 이마트에서 시킨 디저트 중에 거의 처음으로 마신 것 같은데? 맨날 실패했잖아요. 그때 휘장시에도 실패했잖아요. 와 빵도 진짜 맛있다. 아니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약간 카라멜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빵을 감싸고 있는 코팅. 와 진짜 맛있는데? 아 하나 더 시킬걸. 제가 먹었던 에클레어 중에 1등이에요. 너무 맛있다. 오늘 끝났네. 와 진짜 완전 맛있게 먹었다. 지금은 6시 12분입니다. 아니 아까 에클레어를 먹었더니 단 게 뭔가 계속 당기는 거예요. 뭔가 그게 또 시발점이 됐어. 그래가지고 쿠키를 얼른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역시 요즘 빠져있는 아이디어스에서 시켰고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우주제과예요. 우주제과에서 종류별로 5개를 시켜봤습니다. 아 이것도 먹어볼까? 짜잔. 장난 아니죠? 비주얼 장난. 와 진짜 이게 초코 스모어거든요? 장난 아닌데? 와 이거 맛있다. 엄청 촉촉해요. 초코맛도 엄청 진하고 우유. 와 우유랑 먹으니까 완전 꿀조합. 미쳤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니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레오 스모어입니다. 와 너무 좋아. 야, 위에 딱 담가서. 와 아니 위에 담가 먹으니까 진짜 완전 촉촉하고 맛있다. 완전
겉에는 살짝 바삭한데 안에는 진짜 촉촉하고 꾸덕해요. 이걸 먹어볼까? 비주얼이 다 좋아가지고. 이거는 오리지널 르벤 같은데. 와, 단면이 미쳤다. 엄청. 와. 맛있다. 와, 오리지널이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안에 병가루가 막 씹히는데, 아, 나 진짜 병가루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식감이 엄청 좋고, 아, 진짜 기분 좋은 달달합니다. 너무 기분 좋다. 정말. 회사에서 하루에 하나씩 쿠키 주면은 최고의 복지일 것 같아요. 참 좋은 이유 알겠네. 다음은 짜잔, 세기다. 뭔지 아시겠죠? 말차 마카다미아. 우와. 향이 너무 좋다. 맛있다, 맛있다.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마카다미아를 선물 받으셔가지고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하나 먹고 바로 뚜껑 닫아놨는데 여기 들어간 건 왜 이렇게 맛있죠? 이상하다. 마지막은 시나몬 로투스. 이것도 이렇게 로투스가 통째로 올라가 있어요.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이게 어쩌냐면 쿠키 안에 약간 병가루가 살짝 들어있고 이 로투스 잼 있잖아요. 그런 게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몬 향이 생각보다 강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려. 맛있다. 근데 제가 이번 디저트 하면서 생각보다 더 맛있게 먹어가지고 중간에 막 그렇게 뭐가 막 많이 땡기지 않았거든요, 한식이. 근데 지금 쿠키를 막 연달아 먹고 이러니까 이제 좀 땡기네. 아, 진짜 완전 맛있게 먹네. 오늘의 라스트 한 입이야. 와, 진짜 순삭이네. 빵해장으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거 시켜놓은 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딱 이 시점에 바로 알스고니 장칼국수. 맛있겠죠? 생각만 해도 조합이. 아, 이건 제 콜이에요. 거기다 이건 엄마표 계란말이. 아침에도 먹긴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가져왔어요. 국물을. 어, 아, 너무 좋다. 아니, 이거 이마트에서 밀키트로 산 거거든요? 새벽배송으로? 근데 진짜 간단한데, 어, 국물이 왜 이렇게 시원해? 어, 대박이다. 아, 뜨거워. 엄청 시원하네요. 보니까 이렇게 고니랑 알이 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니, 알스. 저 알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니, 너무 신선한데? 비린맛이 1도 안 나요. 알 없나, 알? 알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알도 아까 있더라고요. 알 찾아섰네. 어, 여기 있다. 알, 알, 알. 어, 너무 맛있네요. 와, 냄새 진짜 좀 달아.
와, 이거 진짜 훌륭한데요? 완전 맛있는데? 아, 사실 이 조합은 진짜 상상도 못하다가 얼마 전에 그 줄 서는 식당인가? 그 예능 있는데 거기서 맛집으로 이런 데가 나왔어요. 이렇게 막 곤이랑 알이랑 거기에 칼국수를 같이 해주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마트에 딱 파네? 그래서 바로 시켰습니다. 거기 덤마표 계란말이. 고기랑 버섯이랑 다 같이 들어올려서. 와, 진짜 맛있어. 저는 원래 알파인데 이건 곤이 더 맛있네. 아리랑 계란말이 같이 먹으면 명란 계란말이? 이건 무조건 제 구매 각입니다, 진짜. 와, 잠깐 먹는데 텁텁함이 없어요. 와.